눈에 생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전이랑 뭐. 근데 약간 예전에는 좀 날카롭고 차가운 어떤 그런 이렇게 수사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좀 약간 희번뜩 거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, 역할 자체가. 그래서 막 놀라고 흥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오바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뭐 워낙 주변 분들이 또 잘 해주셔서 그냥 저는 굉장히 그걸 의지하면서 잘 하고 있고요. 특별히 어떤 눈빛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예,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예. 자, 옆에 계신 리안 씨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제가 창현 씨하고 아직 초반이라 씬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데요.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눈빛이 정말 배우의 눈빛인 것 같아요.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준비를 항상 너무 많이 해오세요. 그게 보여요, 현장에서. 그러니까 보는 저도 되게 좋고 배우로서 되게 정말로 어느 자리를 이렇게 매김하시고 되게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저희 연기자분들 이렇게 팀워크 좋습니다.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.